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리눅스 마스터 7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게 된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이광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리눅스 마스터 관련돼 가지고 이 영상을 포함해서 3개에서 4개 정도 촬영할 예정이고, 영상의 주 목적은 리눅스 마스터 1급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시험이 이제 필기랑 실기 1차, 2차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2차 실기의 실습 환경을 같이 세팅을 해보고, 사전에 카이트로부터 이제 영상 촬영을 허락을 받은 18년도 기출문제 1801의 1회 문제를 이제 같이 함께 풀어보는 영상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CentOS 7 이상의 버추얼 머신이 버추얼 박스에서 구동이 가능한 상태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 같이 띄면서 같이 함께 풀어볼 거기 때문에 따로 준비는 별도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에 활용하는 자료 같은 경우는 아래 Git 레퍼지토리에 아래 주소에 들어가서 다 업로드 될 거기 때문에 해당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 촬영의 편의성을 위해서 PPT 화면을 내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영상 자체는 우선 제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 완전히 처음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버추얼박스가 없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버추얼박스를 처음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버추얼박스를 같이 함께 깔아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버추얼박스를 깔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12월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0 버전인데,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가시면은 각 운영체제별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패키지 파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톱이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 호스트를 눌러서 패키지를 다운받았고요. 실제로 저는 우선은 버추어박스가 지금 이 컴퓨터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설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추얼박스를 설치하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은 영상이나 자료들을 인터넷에 좀 업로드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버추얼박스를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리눅스 마스터 1급이 CentOS 7을 이제 버추얼박스에서 구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CentOS 7의 ISO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알만한 아키텍처, 저는 64비트이기 때문에 눌러주시고, 여러 미러스 사이트들 중에서 저는 이제 카카오에서 다운로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 ISO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파일 크기가 크기 때문에 영상의 딜레이를 막기 위해서 저는 별도로 여기에다가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적합한 파일 경로에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일 다운로드 받는 게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까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ISO 파일이랑 버추얼박스가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여기서 새로 버추얼박스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희가 이제 가상머신을 만들 거기 때문에 가상머신의 이름을 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이름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존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CentOS 7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냥 New CentOS 7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종료는 리눅스, 버전은 레드햇 64비트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다음 누르고, 메모리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엄청난 작업을 할게 아니라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8기가 정도로 일단은 설정을 해놓고요. 네, 새 가상 하드디스크 만들기, VDI, 근데 동적 할당, 그리고 만들기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클릭하고 여기 설정 버튼을 눌러서 여기 저장소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여기 컨트롤러 ID 옆에 광학 드라이브를 추가합니다.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ISO 파일에 위치한 파일 경로로 들어가서 해당 파일을 눌러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고 확인까지
해주시면은 시작을 해서 CentOS 7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시면은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인스톨 CentOS 7을 눌러주시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기다리는 동안 잠깐 리눅스 마스터 시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잠깐 리눅스 마스터가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마스터는 정보통신기술 자격검정 카이트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요. 공인민간 자격증으로 크게 이제 1급이랑 2급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급이랑 1급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모두 다 1차, 2차로 구분이 되고 2급에 비해서 1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더 어려운 시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상 자체는 1급의 2차 실기를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1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차, 2차로 구분이 돼서 필기, 실기로 구분이 되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100문항이 나오고 100분 안에 풀어가지고 각 과목당 40% 미만의 과락으로 60점 이상 획득을 하면 합격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 옆에 나왔는데 이게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영상 촬영 앱이랑 같이 쓰면은 이 마우스가 잘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탭으로 눌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키보드로. 그래서 잉글리시로 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래 내려가면 한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스톨 데스티네이션 들어가서 던 눌러고 네, 그냥 하고요. 여기서 이제 아래 비긴 인스탤레이션을 눌러주시면은 설치가 진행되고 저희는 이제 루트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 패스워드를 거상 머신이라고 해도 비교적 안전한 거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정을 해놨고요. 설정을 해주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필기 시험이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에는 총 16문항 정도가 나오고 단답 서술식 10문항, 관리 및 설정, 네트워크 관리 및 설정 관련된 부분이 6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답 서술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명령어와 관련된 옵션을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 단답 서술식에 많이 나오고 이 관리 및 설정 부분에서는 실제 뭐 아파치 서버나 삼바 서버, 니스나 아니면은 TCP 레퍼 같은 네트워크 관리에 사용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설정을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설정 관련된 옵션들을 외워서 가면 좋겠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힘들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버추얼박스를 구동을 해가지고 그 CentOS 7 가상 머신에서 main이나 뭐 info나 help로 적합한 정보를 찾아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grep이나 find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해야 할 설정 파일들이 어느 위치,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시험장에서도 이제 버추얼박스를 통해서 CentOS 7을 구동 가능하게 해놓고 뭐그 CentOS 7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으라고 이제 해놓습니다. 실제 제가 아무래도 아직 학생인 입장인지라 현업 관련된 정보는 제가 잘 없지만은 실제 업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모든 설정 옵션들을 외우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맨 페이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사용할 옵션이나 명령어들을 찾아서 쓰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리눅스 마스터 1급과 관련된 영상이나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제가 찾아봤을 때 기준으로 1급 실기 부분과 관련된 영상이 특히 시험 환경을 세팅을 하고 거기서 찾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영상들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인터넷 자료들을 살펴봐도 기출문제를 그냥 해설지 관련된 방식으로 이제 해설만 해주고 실제로 이제 버추어박스 구동을 해가지고 그 화상머신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를 하는지에 관련된 영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전히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이 리눅스 마스터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 설정 환경 구성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고, 그리고 또 main이라는 명령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그랩이나 파인드 같은 명령어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설정 파일들의 위치나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 하나하나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좀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2020의 리눅스 마스터를 이제 지금 이제 2022년 12월 달인데, 이번 학기에 준비를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1차, 2차를 합격을 했고, 합격에 대한 경험과 좀 지식이 다 날아가기 전에 이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저처럼 좀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학생분들이나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더 시험 준비에 있어서 원활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가 다 완료가 되었네요. 네, 그러면은 리부트를 눌러주겠습니다. 네, 리부트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설치가 완료가 돼가지고 실제 CentOS 7을 활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눌러주고 구동을 하면은 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저도 이제 초보자인 입장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말하는 내용들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 설명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이제 루트에 대한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줬었죠. 로그인을 루트고 아까 설정해주신 패스워드를 클릭을 하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커널은 이제 3.10 버전이고 CentOS 7 네, 설치가 완료됐고요. 이제 클리어를 누르시면은 위 창에 위에 뜬 명령어들이나 사용한 명령어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어 명령 자체도. 네, 그래서 구동이 되면은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필요한 명령어들이랑 네트워크 설정 파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깔면은 핑을 던져 보면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넷 연결부터 해줘야 합니다. 이 IP 어드레스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걸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EMP 0S3 네, 기존에는 이제 이더 제로라고 해서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설정 파일을 아래 디렉토리를 ca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열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sysconfig 네트워크 탭을 누르면은 연관된 파일이나 명령어를 자동 완성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쓰시면 여기서도 이제 탭을 누르면은 하이폰이 연결됐고 여기다 EN까지만 쓰고 탭을 누르면 다시 완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누르면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DHCP 방식으로 IP 주소를 받아오는데 꺼져 있죠? 네, 꺼져 있으니까 이걸 네, 이 명령으로 다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if up emp 03 해주시면은 성공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다시 확인해 보면은 네, 10.0.2.15로 IP 주소 할당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핑을 던져 보면은 네, 핑이 잘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이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 자료는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 주소로 제 레파지터리 주소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영상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entOS 7에다가 저희가 이제 시험에서 사용할 설정 파일들 저희가 뭐 서버를 실제로 구동할 건 아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설정 파일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해당 설정 파일들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yum이라는 명령어로 레드에서 yum이라는 명령어로 이제
설치를 해줄 건데, 우선은 하나하나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저희가 완전히 저도 이제 초보자인 입장인지라 초보자의 관점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삼바 서버부터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염 마이너스 와이 마이너스 와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설치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항이 뜨는데 YN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그냥 그런 거안 뜨고 그냥 다 Y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눌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삼바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공유 폴더 형태로 해가지고 운영체제나 다른 시스템 간에 서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지요. 그래서 뭐 리눅스에서 제가 삼바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뭐 리눅스 서버가 윈도우가 클라이언트 이제 리눅스 서버가 되고 뭐 윈도우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프린트나 디스크 같은 자원들을 공유가 가능하고 또그 반대도 가능한 그런 서버인 거로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필기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자세는 잘 모르지만은 다한 번씩 다 이론상으로 다 접한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환경에서는 실제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뭐 설정 파일을 열어가지고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잠깐 좀 기다리겠습니다. 금방 제 경험상 금방 돼가지고 오 그래서 뭐 미리미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뭐 샌드메일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MTA라고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인터넷에서 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같은 메일 서비스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전자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흔하게 사용되는 거고요. 저희 아파치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죠. APM이라고 해가지고 아파치, 뭐 PHP, MySQL 요즘에 좀 마리아DB라고도 하긴 하는데 APM이라고도 또 유명을 하고 또 이제 리눅스 OS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서버지요. 그래서 웹서버 구동할 때 저도 활용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DNS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저희가 IP 주소를 다 외워가지고 접속을 할수 없기 때문에 뭐 도메인을 정해놓고 그 도메인을 접속을 요청을 하면은 뭐 DNS 서버가 해당 주소에만 IP 주소를 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되는 서버이죠. 아직도 걸리네요. 그리고 이제 뭐 DHCP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의 약자로 알고 있는데 뭐 IP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P 주소나 뭐 기타 통신 매개변수 같은 경우를 이제 자동적으로 네트워크 장치에 할당해주는 그런 서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뭐 수동으로 IP를 입력하는 방식도 있겠지만은 보통 대부분 다 DHCP 서버로 자동으로 할당을 받고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지요. 그리고 이 NFS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 공유 드라이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A 서버의 공간 그림판을 잠깐 띄울게요. 설치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A 서버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테라바이트 단위가 좀 큰데 1테라바이트고 뭐 B가 100기가 정도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NFS를 이제 설정을 하면은 NFS를 설정을 하면은 A 서버의 공간을 이좀 크니까 B 서버에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서버 간에 마운트를 통해 가지고 마치 이걸 이제 하나의 파일 스토리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NIS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인증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수의 서버를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사용자 계정 정보가 모든 서버의 개별로 저장되는 건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또 주목되는 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기반 인증 서비스고, 뭐, NIS라는 하나의 서버에만 사용자의 계정이나 암호를 저장해 놓으면은 그 서버에서 다른 시스템과 계정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뭐,
저도 제 구현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통합관리 서버 방식으로 인증을 진행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바가 오래 걸리네요. 이게 지금 와이파이로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니스 서버랑 니스 클라이언트 두개다 필요하고요. 텔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 접속 서비스인데 요즘에 다 SSH를 쓰는데 그 전에 이제 사용한 텔넷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게 암호화가 안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파일 전송이나 생성 뭐 디렉토리 생성 같은 거를 좀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SSH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스키드라는 게 이제 스키드 프록시가 리눅스 마스터 기술 문제에 많이 출연하게 되는데 뭐 HTTP나 HTTPS나 뭐 FTP 같은 저희가 잘 아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갖춘 일종의 캐시 프록시로 사용될 수 있고 뭐 이걸 이용하면은 뭐 웹트래픽 자체를 이제 뭐 필터링 하거나 뭐 제한된 지역에 있는 콘텐츠 액세스를 해가지고 뭐 서버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Xignited 기반의 서비스를 위해서 한글 설정을 위해서 Xignited 슈퍼데본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VSFTP 아무래도 이제 FTP 이제 보안을 강조해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만든 VSFTP가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FTP가 이제 암호화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암호화가 된 FTP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문제도 제가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NTP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정도 본것 같은데 시간 동기화 할때 쓰는 거죠. 그래서 뭐 통신망의 시간 규약을 위해서 원자 시계를 이용해서 시간을 맞추고 뭐 1000분의 1초 그 정도의 밀리초 단위까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서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썬버까지 설치를 완료했고 다음은 샌드메일을 같이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NTP도 나오고 NTP 관련된 문제 또 한두 번 나왔던 것 같고 제가 그 10개년 기준 문제 풀었는데 거기서 한두 문제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SSH 서버 이게 1995년도에 출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격지 호스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안전한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서버이지요. 네, 샌드메일도 금방 되죠. 네, 샌드메일. 그리고 이제 아파치 서버 웹서버 관련된 설정 파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아파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써놓은 거는 굉장히 좀 일부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버에 대한 설정 파일 말고도 그 문제를 기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치면은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 블로그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DNS도 설치하겠습니다. 와일드카드 써가지고 바인드 관련된 것 전부 다 설치할게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충분히 버츄얼박스에 설치해야 되는 서버 관련된 설정 파일들은 많고 또 지금 여기에는 명령어들을 별도로 제가 기입을 안 해놨는데 사실 기본 CentOS에 없는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명령어들은 이제 맨파일이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명령어들을 맨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명령어들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따가 이제 18년도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없는 명령어도 있을 텐데 그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를 해줘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영상을 좀 생략하시고 뒤로 뛰어넘어가지고
다음 영상을 봐주셔도 됩니다. 이게 설치하는 것 자체를 제가 온전히 다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편집하지 않는다는 점은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금방금방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남으니까 저희가 다음 시간에 풀어볼 리눅스 마스터 1급 180의 기출문제랑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 정답을 살펴보면 그렇게 뭐 1번부터 10번까지는 제가 말한 명령어나 옵션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 11번부터 16번까지는 네트워크 관리랑 설정 관련된 설정 옵션들을 설정해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지가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종이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답지는 없는 상태로 주는데 이 문제들의 답을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4점짜리고 11번부터 16번까지가 60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앞에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한두 문제 풀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데 여기 뒤에 있는 문제들을 한두 문제 못풀 경우에는 굉장히 좀큰 부담이 됩니다. 이 문제 배점 자체가 뭐한 문제인데 12점 이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트워크 관리 설정된 파일들을 통해서 직접 맨페이지나 VI 에디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DHCP 다음은 DHCP를 설치할 거고요. DNS까지 설치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명령어 관련된 명령어, 체제나 명령어를 답으로 요구했고 그다음에 관련된 옵션들을 다 정답을 요구했죠. 마찬가지로 명령어 요구하고 옵션 요구하고 명령어, 옵션, 명령어, 옵션. 이런 식으로 다 대부분 다 명령어랑 옵션들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로그 규칙 설정 규칙을 적는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단골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관련된 문제, 로그 명령어, 레스트 로그, 레스트 비 굉장히 단골 문제고 네, 커널 맥이번스 관련된 문제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 관련된 문제 네, 지금 DHCP까지 다 됐네요. 네, NFS 설치하겠습니다. install NFS utils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은 보시면은 다음 조건에 맞게 사용자 전문을 변경하려고 할때 괄호에 내용을 적어라. 조건들이 있죠. 이 조건에서 요구하는 명령어에 대한 설명이나 그리고 각 옵션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명령어를 기입하고 2, 4번은 옵션 그리고 인자값이 있으면 옵션에 대한 인자값까지 같이 기입을 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해당 사용자는 이런 게다 옵션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패스워드 동안 최소 3일 동안 유지 사용해야 되고 패스 변경 없이 사용한 거는 60일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이고 이 조건들 하나하나가 여기 옵션에 대한 값이 되겠죠. 명령어가 하나 있고 사용자 정보 변경에 관련된 명령어가 1번에 들어갈 것이고 1번 옵션이 2번에 들어가고 2번 옵션이 3번에 들어가고 3번 옵션이 4번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저는 풀이를 했는데 사실 풀이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풀이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푸는 모습을 좀 영상에 나오면은 혹시라도 제가 하는 방식으로 풀는 게좀 편하신 분들이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방금방 되죠. 니스 서버까지 열려 했고 니스 클라이언트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install yp bind yp tools 아마 이것도 금방 되고 그리고 텔렛 설치하겠습니다. telnet -y install telnet wildcard 설치됐고 프록시 설치하겠습니다. 염면 사이 인스톨 스키드
이건 좀 걸리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1번을 좀 분석할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용자 디스크 커터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뭐 1번, 4번은 명령어고, 2번, 3번은 옵션이랑 인젝값이 있으면 인젝값까지 같이 기입을 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 명령어에 대한 거랑 그 옵션에 대한 설명. 여기도 이제 명령어. 1번은 동등한 명령어겠죠? 그러면 다른 옵션이고. 이런 방식으로 좀 풀이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 같이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나온 문제 중 하나가, 우리 시스템 관련된 로그 설정하는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절대 경로를 명시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관련된 규칙을 쓰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절대 경로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일명만 외우면은 이 파일명 가지고 저희가 find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파일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절대 경로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경 세팅을 한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입니다. 실전정에서도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고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뭐 파인드로 해당 명령어를 통해서 설정 파일을 찾게 되면은 이 설정 파일을 VI 에디터라는 걸로 이제 열게 되면은 그 안에 물론 다 모든 설정 파일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예시가 있거든요. 그 예시를 참고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냥 백지 상태에서 이런 백지 상태에서 답을 쓰는 것보다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맨페이지랑 파인드 그래 그런 명령어들을 좀 활용하는 거를 익숙하게 준비를 해줘서 시험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프록시 서버까지 했고 다음은 Xinited install 하겠습니다. x86이죠? 네, 86, 64. 네, 설치 완료됐고. vstd 0-y install 네, 금방 됐죠? ntp까지 설치하겠습니다. ntp i install ntp 네, 마지막 ssh 이 ssh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을 보면 2022년도 2회차 문제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키를 생성하고 SSH 키젠이라는 명령으로 키를 생성하고 그와 관련된 옵션을 통해 가지고 설정을 하는 문제가 아마 1번에서 10번 사이에 16번 11번부터 16번 문제는 아니고 1번에서 10번 사이의 문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SH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걸로 저도 기출 문제를 풀면서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SSK 패스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래서 마저 살펴보고 네, 뒤에 가서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뭐 여기서 보면 아파치 웹서버 환경 설정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아파치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환경 설정 파일 항목과 값을 적어라. 뭐 여기서는 이제 설정 옵션과 그 옵션에 대한 값을 다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써 적어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아파치 웹서버 설정 파일이 이름만 알고 있으면은 그 이름을 통해서 파인드로 절대 경로를 찾고 그 절대 경로에 있는 파일을 VI 에디터로 열어가지고 이 에디터 안에서 이제 파일 안에서 있는 정보, 이그샘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그샘플이 있으면 이그샘플의 옵션의 명칭도 다 있기 때문에 이 옵션에 대한 명칭을 다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문자 소문자 구별을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이그샘플을 보시면은 그런 거를 굳이 외우고 있지 않아도 다 기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맨페이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시험 환경을 세팅을 완료했고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이 지금 저희가 함께 설치한 이 버추얼박스의 CentOS 7을 가지고 1번부터 이제 문제를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끊고 다음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